빠밤. 오 형님. 오 형 나왔어. 오 형님. 오 형 나왔어. 대박. 아, 나 누군지 알았다. 진짜 근데 이랬는데 형이 못 맞추면 그 절친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효성이 아닌가? 어? 내가? 어? 진짜 이렇게 나온 거야? 내 의외일 수도 있지, 이렇게. 어, 완전 의외죠, 우리는. 내가 봤을 때는 의외라는 거 나 모를 것 같아. 나는 나 여기 형이 처음 모를 것 같고. 나도 궁금해. 어? 아, 나 이게 첫 번째 힌트. 아,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형님 많지 않으세요? 굳이 많지. 그렇다면 두 번째 힌트 주세요. 아, 아 부서지겠대요. 아! 정답 바로 웃었어요. 맞췄다 이거. 정답 바로 웃었어요. 맞췄다 이거. 정답 바로 웃었군요 여기서. 어 뭐야? 네,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정답은 정답 김영희 씨. 아하. 야. 아닌데. 아이돌 의외의 절친 6위 축하해요 형 슈퍼주니어 려우. 유쾌한 김여사 김영희 1534세대 모집단 6.9%가 지지. 연령대 그래프를 살펴보니 10대 남성과 20대 초반 여성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네요. 엑소, 소녀시대, 제국의 아이들, 소미니 픽스 등등 슈퍼 아이돌 차트 쇼 터줏대감답게 이미 수많은 아이돌과의 친분을 자랑하는 저 려욱. 그런데 아이돌들보다 려욱의 SNS에 더 자주 등장하는 스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바로 개그우먼 김영희. 수상 축하! 생일 축하! SNS는 물론 함께 공연을 보러 가는 약속까지 공개적으로 정하는 최강 절친 저와 영희 누나! 어, 혹시 둘이 그거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거 아닌 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냉정하게 아니야. 이런 두 사람이 어떻게 친분을 쌓게 됐는지 살펴보니 려욱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김영희가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며 인연을 쌓게 됐다고 하는데요. 리서치 답변에서도 말 그대로 의외의 조합이다! 공통사가 딱히 보이지 않는데 친한 게 놀랍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아이돌 의외의 절친 6위에 오른 려욱, 김영희. 이 두 사람은 과연 얼마나 친한 사이일까요? 지금부터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저 려욱과 관련된 OX 퀴즈를 내 더 많이 맞히게 한 팀에게 찬스권이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전화 스타트! 아우, 클러링부터 느껴있어요. 또 절친 영희 씨가.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봐 사랑해? 봐 사랑해? 갑자기 엄청 웃는 거. 아 더워. 더워. 뭐? 축하합니다. 축하. 야 우리 슈퍼에드 차트쇼 의외의 인맥 6위에 려욱 김영희가. 웬일이야. 우리가 의외래. 끈끈하죠. 우리가 아주 끈끈해. 우리 끈끈하지. 끈끈하게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려욱 씨가 네. 항상 생일도 챙겨주고. 내가 생일 선물 준 그 바디 로션 잘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촉촉 뿌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네. 근데 네. 내 몸에 냄새 나는 거 아니죠? 생일 때마다 이렇게 바디 용품을 선물해줘. 아니 근데 아, 중요한 거는 응. 이제 퀴즈를 시작해야 돼요 영희 씨. 시간 돼요? 퀴즈 해봅시다. 네. 려욱의 본명은 김려욱이다. O, X. 오. 려욱의 생일은 80쯤에 10월 7일이다. X, X. 려욱은 2003 SM 콘테스트 노래짱 출신이다. 오. 려욱은 오늘 슈아체 녹화장에 운동화를 신고 왔다. 아, X. 려욱은 과거 핑클 팬이었다. O, X. X. 와! 려욱의 1위로 등은 A형이다. 슈퍼주니어 데뷔일은 2005년 11월 6일이다. X. 려욱의 친동생 이름은 김진욱이다. 아, 려욱이 친동생이 있어요? X. 려욱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코끼리다. 아, X. 려욱은 김영희를 여자로 느낀 적이 있다. 아싸! 아싸! 두 번째 그죠? 혐오로 느꼈겠죠, 혐오로. 혐오. 3대2로. 아. 예. 네. 잠시만요. 려욱팀이 이겼습니다. 아하! 려욱 방송팀이. 잠시만요. 예, 방송으로 OX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누나. 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마지막 뭐야? 마지막에 영희를 여자. 그걸 봐요. 그게 제일 놀랄 거야. 아, 진짜. 끈끈하죠. 앞으로 더 친하게 또 친근하게 우정 변치 않고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밥 먹자. 보여드릴게요. 안녕. 너 고마워. 안녕. 아. 안녕.
확실하게 방송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난 여자로 여잔데 여자로 느껴야지 당연히. 아 그래서 설렌 적이 있는 거예요? 여자로 느낀다는 거는 설렌 적이 있다. 아유 난 그냥 여자로 봤다는 거지 뭐. 아 정말. 아유 뭐 남자로 느낀 적은 없어. 여기 찬스 나왔어. 어디 있나? 찬스 저 직권.